네. 자, 일당백 인터뷰. 이제 뭔지 아시죠? 일당백 인터뷰. 네. 한 분을 모시지만 100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정보와 지식을 집대성해서 보여드리겠다. 는걸 지향한다. 네. 인터뷰의 네. 미세공정.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마. 사마. 그게 뭐예요? 안 기자님 사마가 사마. 뭐예요? 그게 하이, 사마. HI. HI.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상품 사마가 뭐예요? 그냥 하세요. 나도 잘 몰라. 3% 하이. 하이, 사마. 자, 오늘은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전 세계가. 네, 맞아요. 너무 더워요. 뭐 그냥 더워요 이게 아니라 뭐 진짜. 이런 날씨가 있어 라는 정도라고. 저희 집 화초가 막타 죽더라고. 어머. 나 밖에 내놨더니 타 네. 죽을 정도로. 아, 그럼요. 어마어마하대요, 정말.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만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게 기후 변화의 도도한 흐름이다. 그냥 우연히 올해만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이게 뭐 제가 프로님이랑 하는 라디오에서도 글로벌 뉴스를 자주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네. 이게 거의 외신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기후 기사가 나와요. 뭐 화재, 네. 홍수, 폭염, 뭐 가뭄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미 사실은 뭐 이런 소식은 많이 접하셔서 길게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예. 먼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북서부 쪽 그다음에 캐나다 남서부 요쪽 그 캘리포니아 위쪽 있죠? 거기 워싱턴 주, 워싱턴 DC 말고 그주 있는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오늘 미국 얘기해도 좋은데 유학 특파원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그냥 미국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 네네. 미국에 있다. 미국에 그런 주가 있다. 네, 주는 있는데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한 번도 에어컨을 사용해 보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맞아. 지역에서까지 뭐 네. 한 섭씨 42도, 49도까지 알래스카 네, 이렇게 아랫동네. 예. 올라서 정말 폭염과 화재 때문에 몇 주간은 고생을 많이 했다,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야. 또 들어보셨겠지만 또 중국 중부 도시에서 하루 만에 1년치 비가 다 내려서 홍수로 야. 큰 피해가 발생했다. 네. 이거는 뭐 독일 쪽에 그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홍수는 그다음 또 러시아에서는 요거는 아주 뭐 많이 접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예. 러시아에서는 지금 약간 추운 곳으로 우리가 인식을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여 건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아. 인공 강우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할 정도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다. 그다음에 UAE,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예예. 인공 비를 뿌리고 있다. 인공 아, 비, 인공비가 되나 봐요? 인공 비가 그죠. 중국도 많이 해요, 네, 그 사람이 탄 유인 항공기에서 그 예. 화학물질, 뭐 요오드나 뭐 이런 화학물질을 구름에 뿌린대요. 아. 그러면 이제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뿌리면 비가 중국이 이게 진짜 발달돼 있어가지고 네. 큰 국제 행사 있을 때는 미리 인공비를 한번 뿌리는 아,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처럼 네, 청정기도 하고 쓰게. 이제 미리 비가 오니까 그날은 맑게. 깨끗해지고 아, 그 다음 날은 맑게. 맑게. 아, 그날 비 오지 않게. 네. 오,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의 원인이 하나같이 이제 기후 변화, 그 온난화에 따른 원인이라는 거죠. 네. 그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더울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까 하고 보면 원인이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쉽게 그냥 냄비 뚜껑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에 이렇게 갇혔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는데 이게 밖으로 이렇게 빠져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갇혀갖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죠. 예. 뜨거운 공기가 이 가득 차서 이 압력밥솥 같은 그 날씨가 되면서 기온이 계속 오르는데 국내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폭염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기후 문제라는 게 예. 이런 거는 뭐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이제 가려서 오지는 않잖아요. 다 똑같이 덥죠? 그렇죠. 근데 이 기후 문제를 평생 연구해온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기후 재앙의 속도와 규모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럴 줄은 얘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예상할 이렇게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 네, 버린 거.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오프 스케일이라고 이 예상치를 벗어났다. 우리를 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말로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 네. 어떤 느낌인지 오네. 오프 스케일. 느낌 오시죠? 예,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영국 뉴캐슬 때
왜 뭐 말씀하시는 거야? 보면서 아빠 미소를 잡고 지금. 아니에요. 그 영국 뉴캐슬대 연구팀이 최근에 그 논문을 하나 냈는데 지금 같은 수준의 지구 온난화가 이어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좀 먼 미래긴 한데 2100년쯤이 되면 이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현재보다 14배 이상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결과도 있습니다. 태풍이 14배 많아진다고요? 네. 와. 폭우를 동반한 이 태풍이 14배가 많아질 거다. 와.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비단 날씨가 더워, 뭐 비가 많이 내려, 예, 가뭄이 예. 큰일이야 이런 것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는 어떤 먹을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농사를 주로 망치죠. 그렇죠. 예. 이 절대적 기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작물들인데,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이 네. 아몬드가 캘리포니아에서 그 전 세계 생산량의 한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아몬드 몰라요? 알아요. 캘리포니아 아몬드. 예? 갑자기? 그 CM송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아몬드가 유명한 게 아니라 네. 아몬드의 80%가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군요. 네. 캘리포니아 아닌 아몬드가 별로 없는. 그렇죠. 그리고 뭐 콜리플라워도 그렇고 이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작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뭄이 오고 산불이 나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이 아몬드 농장 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 나머지를 죽이고 하나에게 몰아주는 게 오히려 더 품종이 좋은 아몬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한 아몬드 나무를 다 뽑아낸다던가 아니면 아예 뭐 콜리플라워는 그냥 농사를 포기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생기고 물 있고 물 많이 먹는 거는 빼버리는 네 그리고 젖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를 얻기 위해서 키우지만 네.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젖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도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아, 물 많이 먹는다고? 네. 줄 물이 없으니까. 물 많이 먹는다고 한다기보다는 줄 물이 없으니까. 네. 아니, 많이 먹는 녀석부터 도축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네. 미국 그 나파밸리나 프랑스 부르고뉴 같은 데는 이런 유명 산지에는 2020년, 2021년 빈티지를 아마 이제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 네. 이게 작년에 산불이 많이 나서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은 불이 안 나도 근처에서 산불이 나면 이 연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아, 포도 농사 안 좋아요, 그럼? 근데 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포도 껍질을 타고 연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와인을 담궜을 스모크 향이 배는 거구나. 근데 스모크 그 스모크가 향? 좋지 않은 향이잖아요. 맨내라고 하는 맨내.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향을 해서 와인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생산량도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고 또 문제는 이 보험을 다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재해가 생겼을 때 네. 근데 보험사들이 야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 산불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건 도저히 못하게 돼서 먼저 해지를 통보한대요.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요? 네. 불만 있으면 법정에서 보자. 근데 이제 와이너리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이 포도에 그 스프레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이렇게 뿌린대요. 아, 마르면 안 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네.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네. 스프레이 포도에 뿌린다. 우리 보통 얼굴에 바르는 거, 그거를 네. 자외선 차단제를 뿌려서 뭐 포도가 마르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물이 부족한데 네. 이 물 저수지는 이미 다 말라버리고 있으니까 예. 뭐 화장실 물이라든지 싱크대에 그런 오염 그런 물을 정화해서 네. 그 물을 다시 쓰는, 다시 쓰는 식으로 걸로 야, 심각하군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할 거 아니겠어요. 네. 우주 밖으로 안 나가니까 네. 물이라는 건. 그런데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뜨거워지면 대기가 네. 뜨거워지면 대기가 머금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죠. 지표에 있는 물은 줄어든다는 거죠. 올라갔을 때 자꾸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대기 네. 이렇게 머금고 있으니까 네. 네. 전반적으로는 건조. 아, 그랬다 한 번 오면 그랬다가 한 번 오면 와르르 쏟아지니까 이게 우리도 샤워물이 이렇게 적당히 나와야 샤워를 네. 즐기지. 네. 샤워할 수 있는 물이 이만큼인데 2초 만에 확 나오고 끝 그러면 샤워 못 하잖아요. 다 버려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용도 못 하고. 그러니까 또 건조. 네.
뭐 정신 없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건 지금 상황이고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예. 지도 모양 자료인데 그거를 좀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세계 재배 작물 지도가 바뀌어 간다 이런 의미의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인의 경우에는 아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그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2도씨가 상승을 하면 네. 전 세계 와인 지배 지역의 56%가 부적합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도 열대성 날씨로 바뀌면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뭐 망고나 아보카도 같은 열대 작물로 전환을 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대요. 오히려 수익을 못 본 사람들은 좀 폐업을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옥수수, 콘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 북반구에 고르게 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계 지도가 6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왼쪽부터 위아래 네. 아래 이렇게 보시면 특정한 작물이 네. before, after가 위아래로 되어 있군요 네, 지금. 그래서 예. 거기 콘이라고 써 있고 밑에도 콘이라고 써 있고 거기 rice, with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옥수수가 위에는 예전 거, 위에는 옛날에 재배되던 곳이고 네. 지금 이거 그러니까 많이 늘어는 위로 올라가고 그렇군요. 러시아 저 시베리아의 옥수수 크는 거 봐요. 네, 지금 러시아 쪽으로 지금 넓게 퍼지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아시아 쪽에 주로 발달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점점 옅어지고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남쪽 지방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배가 되다가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2070년이 되면 고르게 재배가 전체가 될 거다. 쌀은, 강원도에서도 막 쌀이 날 거다. 그러니까 쌀은 점점 이제 더운 지역에서 많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북부에 춥던 데는 쌀을 재배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밀 같은 경우도 제일 오른쪽 그림이죠. 세 번째 그림. 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됐는데 이것도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캐나다와 러시아 지역으로 좀 고르게 퍼지는 모습을 네. 보실 수 있는데 이미 러시아는요. 2015년부터 세계 최대 밀 생산 수출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이야. 이게 결국에는 다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복 받았네요, 갑자기. 그렇죠. 근데 안 추운 나라가 돼버렸네요. 안 추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뭐 이 예상치 대로라면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캐나다랑 러시아가 정말 새롭게 그 세계 농업을 이끄는 프론티어로 부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 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예. 원래 경작이 되고 있지 않았던 땅에 어쨌든 다시 새로 작물을 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새롭게 온실가스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동네에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기후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뭐 2070년으로 예상은 해놨지만 그때 손대지 않았던 땅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경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퇴비를 주면서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악영향을 또 줄 수 있지 않겠냐 생각도 있습니다. 네. 코넬대 연구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1960년대 이후에 농업 생산량의 약 21%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전 세계가 이미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식료품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에 영향을 받는 농업들이 네. 줄어들고 그런 상품에 대한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 많이 먹는 예상이. 곡식, 작물, 식물은 과일 이런 건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게요? 뭐예요? 수박이에요?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물을 많이 먹어요? 네. 왜 많이 먹어요? 커피. 그렇죠. 커피도 그래요? 생긴 거 보면 물 안 먹게 생겼죠, 둘 다. 네, 네. 완전히 물 못 먹어가지고 물기 하나도 없는 녀석처럼 네, 보이죠? 네. 물 더럽게 많이 먹는데. 아, 그래요? 커피 가격도 높아지겠네, 그럼. 네. 이미 조금 높아지, 가뭄 때문에 예. 지금 커피 가격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 자주 보죠? 네. 그럼 물 더 먹죠? 네. 그러니까 물도 부족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피라는 녀석은 자랄 때도 물 많이 먹어. 잘 자라고 나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도 물을 많이 소비시켜. 네. 네. 물의 적입니다, 물의 적. 그래서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비싸서. 물이 농작물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뭐 얘기하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물이 지금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최근의 외신을 보면 기업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말 기업들이 물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아. 기사도 있었어요. 예. 이런 기사도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어디서 이거 그냥 그 책 한 권 읽고 얘기하는 것 같죠, 어예지 예. 소장님. 예. 일주일 동안 그 정말 전 세계 언론들 뉴스를 돌아다니면서 네. 한국에 네. 소개 안 될 것 같은 것만 모아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거의 한 매체 한 15개 정도를 우리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외신들을 지금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턱고 이거 이렇게 바라나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농작물은 뭐 농작물 문제인데 기업들. 그렇죠. 기업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어떤 경영에 있어서 타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우리가 뭐 이제 탈석탄을 하자, 신재생 에너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2, 3년 전부터요. 개개인이나 단체 같은 이런 국민들이 나서서 뭐 국가나 아니면은 뭐 기업을 상대로 압박하는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요. 예.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건너뛰고 법원을 통해서 물어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송을 하려면 저놈들 때문이라는 저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법원에 얘가 나빠요. 그러니까 얘를 처벌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건너뛰고. 쟤 때문에 비 안 와요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프로님이랑 예. 대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안 기자님한테 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게. 네. 실제로 어떤 나라가 그래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는 아직 상상도 못하는 경우긴 한데 호주에서는 예. 지난해 9월에 10대 8명이 호주의 모든 젊은이들을 대신해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야, 무슨 소송이요? 이게 장관이 그 지역 탄광의 그 증서를 통한 석탄 채굴 사업을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악화되고 우리가 앞으로 자라날 미래에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해를 끼치니까 법원에서 장관한테 그거 승인 못하게 해주세요. 예. 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석탄 못 캐게 하자. 네. 근데 이 멜버른 연방 법원이 올해 5월에 그 이 소송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어요. 예. 환경부 장관이 석탄 채굴 사업을 승인할 때 호주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 의무는 있다. 네.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기술적 이유 때문에 네. 이런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기는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장관의 결정이 젊은이들의 생존에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광산이 어떤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변화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 변화라는 게 누구의 책임으로 물을 거냐가 굉장히 애매한. 야, 너도 좀 잘못이고 너도 좀 잘못이고 모두의 잘못인 것 같은 건데 그거를 특정 환경부 장관이 당신 자리에 있으면은 똑바로 했었어야지 하고 소송을 사실 이런 소송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맞아요. 소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죄가 있다고 책임을 판결을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정부 또는 뭐 정부의 책임자한테 이런 거를 묻는 네.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좀 기업이 또 피곤해질 수 있겠다. 아, 네. 정말 기업 긴장해야 된다. 이런 기사도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 획을 그은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 조개 모양 석유 회사 아시죠? 로얄 더치 쉘. 쉘. 예. 쉘. 예. 이 여기 관련 소송인데 올해 초에 네덜란드 환경 단체인 밀리웨 디펜시라고 지구의 친구들이라는 뜻인데 네. 이곳이 로얄 더치 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셀 회사가 화석 연료를 추출하면서 세계 기온의 온도를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를 훼손하고 있고 예.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고서는 소송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송이 이 단체만 건 게 아니라 뭐 환경 단체 7곳하고 네덜란드 국민 17,000명의 공동 서명으로 제출이 된 공소장이에요. 네. 고소장인데 이 결국에 네덜란드 법원이 로얄 더치 쉘한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 로얄 더치쉘은요 2030년까지 20% 줄일게요 이렇게 해놨는데 예. 그거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줄여라 하고 명령을 한 거죠. 근데 보통 이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판결을 하면 법원이 뭐 배상 같은 그런 책임을 이렇게 묻는데 예. 대표이사 징역 아니면 네. 네. 근데 여기서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 직접. 줄이라고? 네, 너네 이렇게 이렇게 해. 근데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지금 아까도 안 기자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예. 이런 소송이 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미.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소송이 예. 1,800건이 넘습니다. 근데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아직 없는데 난 이거 이 소송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쉘이라고 하는 기업이 예. 석유를 캘 때 깨끗한 장비로 캤으면 먼지나 뭐 오염물질이 덜 나는데 네. 오염물질 많이 나는 다다다다다다 이런 걸로 캐서 그렇습니다라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가 하는 일 니네가 자체가 만드는 석유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니네 네. 잘못이다 그런 네.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석유를 누가 그 썼냐? 그 석유를 누가 쓰는데? 그 석유를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안 쓰면 안 캘 텐데. 네. 그 마치 저 2% 살찐 게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니 맥도날드 햄버거 그 당신이 2%로 책임져라 이거 같잖아요. 누가 사 먹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나? 뭐 싶기도 하고. 이렇지 않으면 어차피 떼야 될 거면 산에 가서 다 이제 나무 캘 거 아니겠습니까? 석유 아니면 네. 뭐 하겠어요? 나 산에 가서 나무 캐야지, 나무 잘라서 떼야지. 그럼 좋아요? 그러면 너희가 너무 많이 캤다 이런 건가? 모르겠네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네. 이 예. 지금 석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판결이 났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 굉장히 참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첫 판례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앞으로 처리할 때 네. 그렇게 판결이 됐었지 하고 인용을 해서 그럼요. 판결은 그런 면이 있죠. 네. 인용을 해서 처벌을 될 수 있고 뭔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런 예. 조건이 되니까 기업과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개인이나 환경단체 입장에서도 이게 되네. 그러니까요. 내가 이 기업들을 그럼 우리가 제재를 좀 하자. 할 수 있겠네.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한번 걸어보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기업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어떤 접근 방식이 다양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런 결과가 생겼다. 고민을 좀 볼 수 그럴 거예요. 기업들은 고민 골치 아프고 이것도 정책하는 것도 요즘 탄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멘트 만들 때 탄소 제일 많이 나온대요. 네. 시멘트는 석회석을 이렇게 막 뜨겁게 불로 달궈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탄소가 많이 나왔으니까 탄소 1kg 만들 때마다 벌금 얼마, 탄소 배출권 네. 얼마, 네. 뭐 탄소 국경세 얼마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러면 화학약품이나 철강은 그래도 화학제품은 비싼 거니까 그 벌금 맞아도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가는데 시멘트는 1kg 만들면 한 5만원, 6만원인데 야 니네 시멘트 1kg 만드는데 탄소 1kg이나 나왔어 5만원 벌금 내 그럼 이거 10만원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멘트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시멘트를 비싸게 사니까 시멘트를 안 쓰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집을 안 짓나요? 시멘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데 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집을 시멘트로 안 지으면 뭘로 짓겠어요? 나무로 짓겠지. 그럼 나무로 된다. 그럼 또 사내가 또 이거는 괜찮나? 이거는? 그나마 경제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이거가 탄소를 내놓는다는 이유로 대안 없이 얘한테 벌금을 매기면 그 다음의 결과까지 상상해보고 지금 벌금 매기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네덜란드어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네요 이게.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주주들과 함께 긴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 탄소 공개 프로젝트라는 곳의 자료인데 예. 업종별로 기업들이 느끼는 어떤 기후 관련 책임에 대한 잠재적인 소송 리스크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이 예.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기 쭉 이렇게 제일 긴 데가 제가 어디예요 저기서? 제조업입니다. 매뉴팩처링이라고 써있네요. 네, 제조업인데 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소송 리스크를 공개한 기업이 145개로 네. 2018년 95개에서 크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금융 서비스 업종은 오히려 2020년 들어서 소송 리스크가 눈에 띄게 좀 줄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뭐 ESG 관련 투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어떤 기준을 두고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석유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옷을 만든다고 해도 네. 이 소재라든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네. 소송을 당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네요. 네.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 네. 그래서 뭐 ESG 지금 열심히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정작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느끼는 리스크는 저 정도로 이렇게 확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제가 며칠 전에도 ESG 뭐 이 말씀도 드렸는데 기업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이런 큰 로드맵을 짜주면 네, 몇 예. 년 내로 얼마 하세요, 몇 년 내로 얼마 하세요 이렇게 약간 지금 자율성 우리가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네. 네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으로 탄소를 얼마 줄이세요 하는 게 그 부담에 느끼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겠죠. 줄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45%를 줄여라. 네. 그랬을 때 줄여지면 네. 괜찮은데 아,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50% 올려라 했을 때 올려지면 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그런 선언으로 과연 되는 것인가. 그래서 뭐 금융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제도 관련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피델리티가 그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뭐 이사회 뭐 성별의 다양성이나 아니면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서 미흡한 대응을 보인다고 판단하면 예. 우리가 이사회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예. 기후 변화 제대로 신경 안 쓰면 반대표 던질 거야. 라는 지금 의사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 나름대로 지금 디펜스 그 방어기도 한데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 얘기들을 들어보면 ESG를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런 피델리티 같은 투자 운용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저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해진 항목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환경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세부 평가 항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 합니다. 네. 저도 어디 뭐 기업 부설 연구소에 계신 분하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요즘 하는 일이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네. 요즘에 연락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휴 그놈의 ESG 때문에 그놈의 ESG 때문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는 그냥 ESG가 뭐 어떤데요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공부하지만 네. 기업은 그 ESG를 어떻게 기준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말 숫자를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이걸 안 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리스크나 혹은 치러야 할 코스트를 계산을 해서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부터 우리가 막아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아주 뭐 그런데 그게 방금 어인 소재 말한 것처럼 칼 든 녀석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근데 투자하는 곳이 투자를 받는 네. 곳이 한 곳이 아니잖아요. 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한 뭐 1년 정도가 좀 된 것 같은데 그 2년 그 필드 기자 시절에 이런 피델리티 같은 네. 그 투자하는 곳이 한국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뭐 어떤 뭐 성별의 다양성이라든지 네. 기후의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 기준에 어느 정도 가까이 따라가고 있다고 네. 판단하는 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리 쏘리 하지만 아직 그럼 우리 기준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프로님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마다 ESG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죠. 근데 준비를 실제로 디테일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다 또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뭐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잘하시라고요. ESG 중요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지. 네. 그러나 그걸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의 한정된 리소스를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제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들어와 애들 숙제도 봐줘야 돼. 네. 집안일도 해. 쓰레기는 알아서 버려. 그 제가 다 하는 일인데. 남편들이 이제 이런 요구를 받으니까 네. 알겠는데 다 좋은 말인데 네. 뭐부터 할까? 순서를 정해야지. 난 지금 한 시간밖에 없는데 뭐부터 할까? 근데 그걸 안 정해주니까 다 포기하고 야구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걸 정해줘야 하시나요? 정해줘야죠. 고객이 정해줘야지. 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농담인데 네. 그래서 이 ESG가 워낙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아마도 네. 하려고 하면 인플레의 원인이 될 거고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코스트가 들어가서 되는 기업이 있고 코스트를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그냥 그럼 도태되고 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양극화의 원인도 되고 꼭 좋은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열심히 뭐 해야죠. 뭐 하라니까 해야죠 뭐. 예. 자 오늘 여기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말씀까지 듣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8시 20분까지 했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9시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라이브 한때는 2%가 진행했었는데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에서 백브리핑으로 오니까 일찍 퇴근하잖아요. 아, 물론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과 네. 만나지 못해서 서운하죠. 라는 말은 위선이고 사실은 아니 여기 시청자들도 계시잖아요. 어차피 얼굴 모르는데 뭐 그렇긴 한데 일찍 퇴근하니까 좋더라. 글로벌 라이브 하시는 분들 되게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늦게까지 하니까. 그러니 뭐 꼭 봐주십시오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꼭 필요하시면 보시되 가능하면 댓글로 격려를 좀 해주시면 그분들도 뭐 그분들은 출연료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다고 그분들이 뭐 나중에 뭐 정치하는 데 도움이 네, 됩니까? 네. 그냥 박수 받고 고맙다는 얘기 듣는 보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주세요. 네. 이러면 나한테도 해주시겠지.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